네, 17년이 이제 한달 남았습니다. 마무리 잘 하시고요. 마무리는 정현밴드와 28일날 뵙겠습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되게 자연스럽게 쓱 가져가셨네요. 네, 올해가 정유년이죠. 네, 네. 정유년입니다. 그 뭔가 약간 정음도 약간 그년 같아요. 정음년. 약간 네, 정유년의 마무리는 정음 밴드와 함께.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아까 얘기하다가 아직도 병신년인 줄 알고, 왜냐면 그 병신년의 임팩트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여전히 병신년을 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2016년이 병신년이었고요. 올해가 그렇죠. 정유년이고 내년이 무술년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2018년 무술년을 앞두고 정유년이 한달 남은 이때 정은 밴드와 함께 28일 날 마무리를 하시면 그렇죠. 아주 적절한 네, 그런 거죠. 해 마무리가 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내년이 무슨 년인지 이렇게 그러니까요. 연말에 돼서야 정신을 차리고 알아봤네요. 너무 당연히 아까 야, 올해가 병신년이니까 내년이 정유년이 되는데 막 아까 우리 아들이 닭띠인데 내년이 닭이라고 이렇게 된 거죠. 네, 정말 우리 아드님 아니었으면 이상한지도 모르고 그냥 이러고 넘어갈 뻔했네요.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들 뭐 이제 한 해가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정신 차리고 보니까 또 이렇게 됐네요. 네. 네, 다들 뭐그 1년 동안 이제 이루신 것들도 있을 테고 계획하셨다가 못 이루신 것들도 있을 텐데 뭐또잘 이제 한해 마무리하고 정리하시고 내년으로 미룰 거는 과감하게 내년으로 바로 밀어 놓으시고 네, 올해 마무리 하실 수 있는 마무리 잘 거는 하시는 네, 게 무리하지 말고 올해 적당히 마무리하시고 네, 그렇게 행복한 연말 연시를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28일은 정은 밴드.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콜트의 클래식 기타 AC250CF 모델 같이 리뷰를 해볼 건데요. 44만 8천 원으로 중가대 모델입니다. 이 콜트가 중가대가 상당히 할인이 적용되어 있지 않으면 이제 애매해지는, 네. 맞아요. 그렇죠? 콜트가, 예, 뭔가 약간 기력을 딱 잃게 되는 데가 할인이 적용되지 않은 중가대거든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느낌이 나올지 약간 기대 반, 걱정 반. 44만 8천 원이요. 콜트에서 44만 8천원을 주고 클래식 기타를 산다면은 타브랜드 100만 원대 정도를 기대하게 될 텐데요. 그렇죠. 네, 과연 그 퀄리티를 맞춰줄 수 있을지 주목이 됩니다. 99cm 전장 가지고 있고요. 103mm 두께에 80mm 9플랫 7플랫 뒷두레를 가지고 있습니다. 솔리드 시더 탑이고요. 로즈우드 바디네요. 로즈우드가 좀 약간 좀 고구마 색같이 자색 고구마 색 같은 그런 느낌을 띠고 있습니다. 마호가니 넥이고요. 네, 로즈우드 지판입니다. 52mm 너트 너비에 18프렛까지 있고요. 스케일 길이는 네, 650mm. 피시맨 ICS 플러스 프리앰프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고 로즈우드 브릿지가 올라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목재 구성은 중가대에 걸맞게 꽤 고급스러운 목재들이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뭐 디자인적으로도 상당히 안정감이 있고요. 네, 그리고 색감이 전체적으로 짙어서 네, 마감이 약간 네. 그래서 더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간 고급스러운 느낌을 확실히 주고 있어요. 사운드가 어떨지 기대가 됩니다. 무게. 이게 굉장히 헷갈리는 무게예요. 클래식에서 치고는 또 무겁거든요, 이게. 네, 되게 네, 무게. 가벼워서 몇 대? 몇? 73? 73. 그렇게 가볍다고요? 저는 이게 앰프 때문에 그런가 클래식 기타 치고 굉장히 무겁다고 느꼈었는데요. 저 지금 연속으로 두판 내리져가지고 96이라고 하니까 저 지금 약간 망연자실했어요. 나또 졌구나. 나 이거 약간 약간 이길 수 있지 않을까? 73 아닐 것 같은데. 아우! 아까워. 우와, 퍼펙트 당할 뻔했어. 제 78이었거든요. 아, 진짜요? 예. 그 바꾼 거구나. 예, 더 내린 73으로. 거구나. 예. 난 이거 왜 이렇게 무겁게 느껴지지? 왜냐면 나 예. 72까지 내렸다가 이거 너무 내리면은 아, 좀 그랬구나. 쫄아가지고 73으로 한 건데. 와, 아, 아까워. 70. 야, 이거 퍼펙트 맞으면 야, 이게 73이라고? 클래식 기타에서 큰일 날 뻔했네요. 건우야, 걱정하지 마. 클래식 기타 한대야. 열심히 선망하겠습니다. 1.72였죠. 네, 72. 네, 10g 차이로 아쉽게 퍼펙트를 아우. 어쨌든 이겼어. 시행하셨습니다. 네, 어쨌든 이겼어. 어쨌든 2대1. 네, 숨을 고를 정도로는 충분하죠.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사운드 모니터로 네, 해볼까요? 사운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소리나 되게 따뜻하고 좋네요, 소리 자체는. 네, 나쁘지 않아요. 앰프도 네. 있어요. 앰프 사운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좋은데요, 저는. 네, 좋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주인공 성향이 강한 그런 사운드네요. 네. 네. 일단 울림이 괜찮아요. 네. 네. 좋네요. 화면 조정하고 있는 느낌 들죠? 화면 화면 조정하고 있대. 화면 조정하고 있네. 네. 네, 줄 간지. 네. 줄 간지. 굉장히 간지가 있어요. 간지. 네, 줄 간지가 있어요. 네, 네. 줄 간지 얼마 안 돼서. 그렇습니다. 네. 줄 간지가 얼마 안 돼서. 네. 네. 간지 레벨 좀 올려야 돼요. 네. 어쨌든 사운드에만 여러분 집중해서 네. 사운드 자체가 아주 풍성하고 따뜻하고 네, 믿을 대역에 잘 고루 사운드들이 이렇게 뭉쳐 있어서 주인공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고요. 좋아요. 그래서 독주하기에 좋은 그렇죠. 네, 피크를 한번 쳐볼까요? 이거 피크 사운드보다는 이 핑크 사운드가 훨씬 더 네. 좋은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피크로 하는 사운드도 잘 튀어나오긴 합니다만 이 피크로 부드럽게 뜯어주는 사운드가 너무 예쁘네요. 네, 이쁘네요. 네. 아, 소리 좋아요. 들으면 들을수록 소리가 네.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사운드입니다. 이거 어떤 거 들려주실 건가요? 네, 저희 곡 중에서 Beyond the Stars. 네, Beyond the Stars 원래 클래식 기타 곡이죠. 네.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잘 어울리네요. 네. 따뜻한 감성이. 네. 이게 Beyond the Stars가 사실은 원래 이제 보컬이랑 같이 나올 때는 약간 좀 가벼운 느낌이 있어야 보컬이 그렇죠. 그 위에 싹 얹어지는데 보컬 빼고 들었을 때는 이 사운드가 더 좋게 들릴 네, 수 네. 있는 맞아요. 네, 그런 포인트가 있습니다. 확실히 주인공적인 성향이 강하고 따뜻하고 미들이 살아있는 그런 사운드 AC250CF 그래서 클래식 기타 독주곡을 하실 일이 있거나 아니면은 클래식 기타가 솔로로 튀어나와야 한다거나 공연 때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셔야 된다면은 네 250CF 좋은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장주평 하나 드릴게요. 시청장주평 콜트의 MR740FX였는데요 뭐 물론 이 기타도 괜찮았습니다만 다들 좀 무난하다고 하시고요. 직전에
그 얼스 700이 워낙에 이제 강렬했고 할인율도 많이 적용되어 있다 보니까 다들 아직 얼스에 대한 그런 그 여운을 씻지 못하시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잡았다 요놈님. 네, 날쿠스틱 소리가 어스 700에 비해 더 좋다고 하긴 애매하네요. 네, 저라면 어스 700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한줄평 콜트 지구력이 좋다. 네, 지구력. 얼스를 네 지구력이 좋다로 또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네요. 네, 잡았다 연호님 선물 하나 보내드리도록 축하드립니다. 하겠습니다. 네, 명호씨부터 한줄평 드릴게요. 저는 이게 뭐랄까 이제 겨울이잖아요. 겨울이라서 그게 생각이 나요. 군고구마. 네. 고구마. 네, 그 고구마. 근데 그 중에서 이렇게 뽑았을 때 가장 큰 고구마. 가장 큰 고구마. 네, 그래서 이 고구마 큰 고구마 제큰 고구마라고 드리겠습니다. 고구마 큰 고구마 제큰 고구마 맛있구만. 아, 그렇지. 가격대 때문에 굉장히 많이 걱정을 했거든요. 400, 아니 400, 44만 8천원이라는 가격대가 콜트에서 굉장히 높은 가격대이기 때문에 사실 걱정을 좀 했었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엄청난 그 콜트의 가성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 갖고 가성비가 엄청 좋다라 말씀 못 드리겠고요. 가성비가 나쁘지 않습니다. 알트리니요. 네, 점수 몇대 몇? 아, 네. 동일한 점수가 나왔네요. 7575. 7575. 네, 7575. 간지간지. 네. 이게 줄간지 때문에. 줄간지. 네. 사실은 이게 우리가 들으면 들을수록 매력 있는 사운드라고 했었잖아요. 맞아요. 사실 그 매력을 저희가 들으면서 깨닫지 못했으면 아마 7.0에 머무르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정말 사운드 자체의 매력이 확실한 기타니까 여러분들이 이용하는데 줄간지. 네. 그쵸, 줄간지. 네. 여러분들이 용도에 따라서 충분히 선택을 고려하실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매력이 있는 기타였습니다. 네, 콜트의 클래식 기타였고요. 다음 시간에는 헤드웨이. 네. 네, 헤드웨이 기타가 기다리고 있네요. 이거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사실은 요새 저희가 뭐 하도 LR-VEX 이제 앤썸 픽업을 하이엔드 전용 픽업으로 이제 밀다 보니까 사장님 이제 심심하면 그걸 박아갖고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심심하면 가서 박아올 정도로 상성이 진짜 좋은 네, 픽업이긴 해요. 맞아요. 맞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그 하이엔드에다가 앤썸 박아갖고 사실 대단한 상성이 뭐 나오는 경우도 있었고 뭐잘 어울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망한 경우는 한 번도 없었어요. 맞아요. 없어요. 앤썸 박아와서. 네. 근데 이거 저희가 아까 모니터 했을 때 사운드 굉장히 좋았거든요. 이건 기대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헤드웨이 기타를 갖고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어쿠스틱 타임스. 타임즈.